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11월 25일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 그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김장무를 수확하고 나서 오랫동안 변치 않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하셔서 이제 마침 김장무를 수확한 김에 그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무를 이제 추운 겨울에 얼지 않고 바람 들지 않도록 해서 오랫동안 보관해서, 예, 오랫동안 맛있게 반찬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 사용을 해오던 방법은 그 당시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땅을 파서 얼기 전에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다가 이 무를 집어넣고 그리고 위에 이제 덮었죠. 예. 뭐 보온재들이 특별히 많이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집 같은 걸로 덮고 그 위에 흙을 또 두툼하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멍을 내서 그 구멍에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래서 한 개씩 꺼낼 때마다 그 지푸라기를 빼내고 손을 쑥 집어 넣어서 한 개씩 빼내서 썼죠. 그 당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다 보면, 그땅 속에서 얼지 않은 무를 이렇게 꺼내 보면 여기 있는 요요 잘라낸 자리, 예, 요런데 노랗게 싹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얼어서, 예, 완전히 꽁꽁 얼어서 못 먹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이 들어서 스펀지처럼 돼 가지고, 예, 맛이 없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쭉그 보관하는 방법들이 이제 바뀌면서 요즘 들어서는 다들 냉장고들이 있고, 또, 대형 냉장 이런 설비들이 있다 보니까, 무들을 이제 보관하기가 쉽죠. 또, 그런가 하면, 가족들이 이제 많지 않고, 이제 핵가족화 되어 가면서, 굳이 많은 양의 무를 또 저장해야 할 필요성 또한 없어졌습니다. 예, 제 같은 경우도 두 식구가 이제 먹고, 보관할 만하면, 요렇게 한 11대, 6개, 지금 요게 16개예요. 보통 20개 미만입니다. 그렇게 해두면 반찬 해 먹다가 또 남는 거는 내년 한 4월경이나, 이때에 다시 무김치 한번 담을 수 있을 그 정도만 이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흙이 묻은 채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이 온도가 불균일해서 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래전부터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무를 수확을 해서 깨끗이 씻습니다. 예. 장기 보관할 거는 요 끝을 너무 많이 자르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조금은 잎만 살짝 자를 정도로,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깨끗이 씻습니다. 흙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야, 나중에 저장을 했다가 꺼내서 먹을 때 따로 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자,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이제 말리고 그리고 이제 비닐봉지에 넣을 겁니다. 깨끗이 씻어서 이걸 요 깨끗한 상태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잎이 있던 자리 있잖아요. 이걸 여 밑에까지 썰지를 않고 잎만 살짝 자른 겁니다. 예. 완전히 나중에 이제 요리할 때만 여기를 잘라주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보관을 하면, 예, 꺼내서 먹을 때 따로 씻을 필요도 없이, 예, 깨끗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내용들은 보면은, 요렇게 이제 종이 박스, 예, 요런 게 있으면 넣어서 보관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예, 이 빵끈. 보통 그 우리가 이제 쓰고 남은 이 빵끈들 있잖아요. 이런 걸 모아 놨다가 쓰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은 그 비닐팩 있잖아요. 예, 이렇게 비닐팩을 이용해서 두개 내지 세개 정도. 보통 그 한꺼번에 막 무를 뭐 김장할 때 아니면은 대여섯 개쓸 일이 없죠. 그래서 한 두세 개만 담아 놓으면 한번 먹을 때한 봉지씩 꺼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닐 이 큰 거는 뭐 하는 데 쓰느냐 하면 종이 박스가 이제 이 냉장실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이게 또 습기에 젖어서 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기에 박스가 젖지 말라고 겉에 또 한 번 비닐 봉지를 이렇게 사 놓으면 예, 아주 오랫동안 예, 문제 없이 그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냉장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집에 가정용 냉장고는 이제 조금 적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좀 적겠죠. 그 다음에는 김치 냉장고 같은 거. 또는 김치 냉장고에는 또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무를 한 봉지에 예, 지금 두 개씩만 담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꺼내서 두 개 이상 넣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두 개만 예, 딱 넣고 완전히 봉합니다. 이거. 묶을 수 있으면 묶어버리면 돼요. 예, 이걸 이렇게 해서 딱 묶을 수 있으면 요렇게 딱 묶어 놓으면 돼요. 예, 공기가 못 들어가게. 요렇게 묶어서 종이 박스 속에 요렇게 딱 넣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많이 넣거나 예를 들어서 세 개를 넣고 싶다. 나는 세 개를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걸 세 개를 넣으면 묶을 수 있는 이 여유분이 좀 적어요. 봉지가.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공기를 쫙 빼내고요. 충분히 빼내고 이걸 입구를 빼빼 돌려서 묶기 힘들면 그때 이 빵끈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빵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묶어 놓는 거죠. 예. 이렇게 해 놓으면 마찬가지로 예. 박스 속에 이렇게 딱 집어 넣죠. 이게 이제 좋은 게 이제 뭐냐면 일단 깨끗이 씻어 놨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걸 꺼내서 추울 때 또 흙이 묻어 있는 걸 씻기가 힘들죠. 그렇다 해서 흙이 묻어 있는 물을 주방 싱크대에 가고 씻으려 해도 또 흙을 버리기가 귀찮고요. 그렇다 해서 밖에서 씻으려니 날이 춥고 꽁꽁 얼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딱 묶을 수 있으면 먹을 때마다 요 한 봉지씩 딱 갖고 와서 딱 열어서 쓰면은 따로 막 굳이 또 씻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딱 씻어서 비닐팩에 두 개 내지 세 개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박스에 딱 담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보관이 가능하냐 하면 제가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테스트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먹으면서 보관했던 기억으로는 보통 4월 되면은 이제 이걸 김치들도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4월 정도 되면 김치도 시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4월 되면은 이 무김치를 한번 담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개 내지 세 개, 이 세 개가 너무 많다 싶으면 두 개만 딱 넣어서 보관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안에 공기를 최대한 쫙 빼고, 그리고 빼빼 돌려서, 이렇게 해서 딱 묶어버려요. 돌려놓으면, 내년 봄까지, 내년 4월까지 전혀 문제 없이 보관이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박스 하나에 무를 이제 16개를 이렇게 넣었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굳이 이걸 다 밀봉 시킬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는 그 비닐을 여기다가 박스로 비닐을 갖고 이제 뒤집어 씌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가 냉장고 속에도 사실은 습도가 꽤 높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박스가 물에 녹아서 축축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딱 묶어 놓습니다. 뭐 크게 습기가 못 들어가도록만 해 놓으면 돼요. 왜냐하면 꺼낼 때마다 이걸 또 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끌어내기 좀 쉽도록 예. 이렇게 해 놓고 딱 냉장 보관실에 딱 넣으면 됩니다. 예, 이곳은 이제 저희 옥외에 있는 그 대형 냉장고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이런 데서 식재료 보관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이쪽에 있는 문 두 개는 예, 냉동입니다. 냉동.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얼마입니까? 영하 한 10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냉동은 이쪽에 시키고요. 요거는 이제 중 옆에 있는 그 큰 문, 예, 두 짝, 네 짝은 냉장입니다. 예, 지금 현재 한 5도 정도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속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이제 공간을 하나 확보를 해서, 예, 박스를 이렇게 이렇게 넣어 놓은 거죠. 예, 저렇게 딱 해놓으면 먹을 때마다 요걸 끌어서 한 봉지씩 딱 꺼내서 그렇게 또 먹고 또 필요하면은 또 꺼내서 먹고 그리고 남는 거는 이제 내년 4월 달에 예, 김치 한번 담을 수 있을 만큼 될 거예요. 여기 16개니까. 예. 자, 이제까지 이 텃밭 농부가 김장물을 그 깔끔하게 오랫동안 예, 얼거나 바람들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참조하셔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걸 예, 참조하시고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